135 스피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염승환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지수 계속해서 오락가락해요. 방향성이 없는데 흐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 오늘 EU 정상회담을 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투자들이 확실한 어떤 그 포인트를 좀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좀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독일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좋은 어떤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독일 뭐 총리도 그렇고 뭐 유로본드 도입도 그렇고 굉장히 좀 반대한다라는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있을 그 EU 정상회담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당장 그렇다고 뭐 시장이 뭐 또 1800을 깨가지고 뭐 여기서 계속 급락을 하기에도 이미 악재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 자체가 좀 올라서기 위해서는 역시 그 주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좀 반드시 추세가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최근에 뭐 어제 현대차도 그렇고 추세 자체가 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또 들어올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.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도 그렇고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시간은 좀 필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뭐 유럽 문제라든가 이런 외국인 매도에서 좀 자유로운 중소형주 위주로 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뭐 계속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지난 화요일 골랐던 종목이 아주 흐름이 좋았어요. 휴비스 저희 얘기했던 종목인데요. 시장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에서도 어제장에서도 3%대 강세, 오늘도 3%대 강세입니다. 목표가 일단 달성을 했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뭐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데 오늘 장중 좀 더 끌고 가도 될까요?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장세가 좀 워낙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냥 뭐 100% 이렇게 들고 가지 마시고 반 정도는 좀 짧게 자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충분히 뭐 만 원 정도도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절반은 좀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나누셔 가지고 단기와 좀 중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또 기대를 해볼게요.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거 골라주셨어요? 네, 예전에도 한번 좀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. 이제 네. 코텍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저번에 이제 그 인수합병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등락하고 나서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제 주가가 차분하게 밑에서 지지를 좀 잘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제 위쪽으로 갈 만한 좀 타이밍이 됐고요. 또 거기다가 이번에 뭐 M&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이디스로 인수가 되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또 2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ER 수준으로 뭐 6배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설사 뭐 유럽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뭐 카지노용 모니터라든가 의료용 모니터 뭐 전자치방 같이 뭐 특별히 이렇게 경기랑 뭐 밀접하지 않은 한마디로 좀 방어형 그런 어떤 그 제품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과 같이 좀 불확실한 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투자 쪽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텍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짧게는 뭐 3% 정도 목표로 하시면 좋겠지만 장기로 좀 투자하신다면은 13,000원까지도 한번 좀 목표로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코텍 관심 종목으로 의견 주셨어요. 저희 현재가 1,6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요. 일단은 짧게 위로 3% 1,950원까지 열어두겠습니다. 아래로는 1,25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요. 좀 길게는 13,000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주셨는데요. 뭐 그럴 경우에 손절가 어느 정도 선 잡아야 할까요? 네, 그러니까 이번 파동에서도 계속 그 주가가 밑에 10,000원은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,00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한다라면 그때 꼭 손절을 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135 스피드 전략 관심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. 이 시간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염승환 차장 함께했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